소형 전동 펌프로 공기를 주입하자 회색빛 비닐 튜브가 금세 부풀어 오르더니 사람 한 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 형태로 변신합니다. 이는 일본 도쿄대 연구진이 개발 중인 휴대용 1인승 전기 자전거 포이모인데요. 대중교통에서 내린 뒤 최종 목적지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. 금속 대신에 가볍고 탄력 있는 열 가소성 폴리우레탄으로 몸체를 제작했고 배낭에 접어서 가지고 다니다가 필요할 때 풍선처럼 부풀려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. 바퀴 한 쌍과 전기 모터, 핸들 조종대까지 다 부착해도 전체 무게가 5.5kg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앞서 지난해에는 시제품 상태로 대중의 첫선을 보인 바 있는데요. 현재 연구진은 상용화를 목표로 안정성과 휴대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디자인도 다양화하기 위해서 소파나 오토바이 형태의 시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.